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오늘은 MBC에서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방영되고 있는 인기 드라마 빅마우스 리뷰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일 궁금한 건 당연히 누가 빅마우스일까인데요. 후보들을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 박창호입니다. 드라마 초반에 이중인격이라는 의심과 함께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었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런데 이중인격의 느낌은 여전히 지울 수가 없는 게 왜 초반에 공지훈에게 무리하게 접견을 하는 경솔함을 보이다가 갑자기 각성한 것처럼 치밀하고 영리하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왕 죽을 거 2판 4판 해보자 하다가 고미호 생각에 여기서 어떻게든 나가야겠다는 의지로 각성한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캐릭터 설정에 조금 오류가 있어 보여요. 그래도 숨겨진 과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구천시장 최도아입니다. NR포럼 리더 공지훈을 제끼고 어르신에게 인정받아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인물이죠. 아내 변주희는 구천대학 병원장으로 검은 흑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결정적으로 처음 박창호에게 사건을 의뢰했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최도하가 빅마우스였다고 하면 시청자들이 느끼는 충격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닐 확률이 높다고 봐야겠죠. 세 번째는 박창호의 장인 고기광입니다. 박창호 사무실에 수많은 돈들이 숨겨져 있었죠.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박창호와 고기광이 모를 수가 없었을 텐데요. 드라마니까 다른 누군가가 몰래 작업을 했을 수도 있겠죠. 박창호의 소식을 고미호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반전에 초점을 맞춘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인물입니다. 네 번째 후보는 제리입니다. 지금 7화까지 끝난 시점에서 유력한 후보였지만 8화 예고를 보면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하지만 완전한 시체 상태로 발견되지 않고 천으로 가린 정도로만 나온다면 의심을 계속 해봐야죠. 박창호의 타로카드에 대해 알고 있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박창호를 가지고 놀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8화를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 후보는 고미호입니다. 한국 드라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범인으로서는 제일 말도 안 되는 인물이죠. 저는 추리소설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 고미호가 빅마우스라면 참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박창호를 핸들링하려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꿰뚫어봐야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제리가 바로 옆에서 그 역할을 했지만 그보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박창호 곁에 있던 인물이면 심리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박창호와 고미호의 아름다웠던 과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조금 이상해 보여요. 이게 미드나 일드였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한국 드라마에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누가 빅마우스일 것 같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